해가지고 오씨 넘어가면 큰일 나. 이거는 저 폴로만 한 거예요. 백패킹은 아직. 오샷! 아이 속상해라. 12만원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그냥 요렇게. 여기다 23만원짜리인데 요 자리도 괜찮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이거 뭐지? 4월달에 들어가신다고 지금 혜민님한테 얘기할. 짠짠 짜장비! 오빠 주차라도 잘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나가? 나 안 가면 안 돼? 같이 합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슈퍼! 어 이쁜데? 어 이쁘다. 오! 비스킷! 바람이 많이 부네. 자, 오늘은 이런 캠프리페어에서 산 텐트입니다. 요거 폴러랑 똑같이 생긴 그 텐트고요. 조그만 텐트 오늘 가져왔어요. 오늘은 2024년 캠핑 유튜버 유망주들과 함께 캠핑을 할 예정이라 가지고 오늘 왜 이러는 걸까요? 옆에서 꼽사리 껴서 놀면 되니까요. 저는 오늘 잠자리만 텐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폴대, 팩, 그리고 스킨, 그리고 본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 시트가 없구나. 데크니까 그냥 필게요. 어우 색상이 와 이거 색상 괜찮은데? 번쩍번쩍하니 번쩍번쩍하니 좋은데? 폴대 두 개로 하는구나. 폴러는 하나 가지고 오씨 넘어가면 큰일 났나 이거. 날렸어. 아 슬리브가 있구나. 슬리브에다 넣어야 되는구나. 이거 X자로 넣네요 슬리브를. 자 넣어보겠습니다. 뭐 조그만 텐트라서 뭐 잘 들어갑니다. 바람이 좀 부네. 오 바람이 좀 불어. 바람이 어우씨 브라보. 이거는 저 폴러만 한 거예요. 백패킹은 아니고 캠프닉 페어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픽 텐트 12만원. 울프라운치. 울프라운치를 처음 들었는데 여기가 그래도 꽤 오래된 업체라고 하대요. 어우 좋은데? 앞에 뷰가 좋겠는데 아주 그냥. 어 스킨. 스킨 이거 이쁘죠? 어우 스킨 이쁜데? 어우 좋아. 이쁜데? 여기가 아닌데 이게? 야 이거 가운데 찾기가 힘드네. 어디가 씨, 가운데요? 아이씨 어지러워 죽겠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샷! 아이씨 이 끝머리가 좀 깨졌어요. 아 속상해. 이게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 속상해라. 앞에 기스났어. 아 씨 쓰러졌어. 쓰러졌다고요? 아 씨 내일 완쌤 오면은 바꿔야겠다. 아 이거 앞에가 씨 헷갈리네. 어디가 앞이야?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벨크로를 채우면은 됩니다. 네 군데 다 채우면 돼요. 이게 스킨에 이런 클립이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본체 클립이 있어서 스킨이랑 본체랑 클립으로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야 근데 바람 너무 많이 부는데? 우와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바람 너무 많이 부는데? 카메라 위기네. 카메라 조심해야겠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톤이 죽어가고 있어. 괜찮아요? 사이트 예약하는 사람 나와. 누구야 얘? 안 왔어요. 저 춤추는 개번님 안 왔어. 저 계단이 너무 힘들다. 여기 뷰는 진짜 끼짱이 나거든요 지금. 이 계단으로 올라와야 돼. 우리는 차가 밑에 있어가지고. 저 밑에 있거든요 차가. 그러다 보니까 계단으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짐을 옮기는 게 너무 힘드네.
근데 이제 오늘은 장투님이 이제 여기가 메인이에요. 짐을 이제 본인 짐을 다 꺼내느라고 지금 제일 고생 중입니다. 아, 일단 맛있는 거 해줘야지. 근데 이 안에가 그 폴라랑 좀 다른 거는 뭐냐면 메쉬가 있고 그 안에 그냥 일반 폴리 스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독으로만도 스킨 없이 단독으로만도 사용이 가능하긴 하겠네요. 여름 같은 때에는 단독도 가능하고 그렇게 이너로 사용도 가능하겠네요. 폴러랑 요거랑 두 개 이렇게 사용하려고 사실 이렇게 샀거든요. 색감도 약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무늬가 약간 비슷하죠. 무늬가 오늘 조합캠프에 자축 매트 가져왔어요. 자, 인사도 못 드렸네요. 짠아! 안녕하십니까. 짠캠핑의 짠빈입니다. 자, 우리 프로님들, 식사는 잡쌌어? 아이고, 우리 강프로, 식사 많이 잡쌌어? 제가 오늘 온 곳은, 충주에 위치한 캠핑 808입니다. 저는 오늘 I16번 사이트고요. 여기가 두 가족 사이트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세 팀이, 솔캠으로 이렇게 왔고요. 오늘은 눈에 신띠네. 예, 신장투님 텐트에서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그러고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그만 이런 이 그래픽 텐트를 쳤고요. 야, 이 뷰가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야, 진짜 이런 뷰거든요, 지금. 야, 진짜. 아, 오늘은 바람이 조금 불어요. 뭐, 바람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불까요? 나지. 2024년 캠핑 유망주들, 캠핑 유튜버 유망주들과 함께 캠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냐고요? 저는 만년 유망주. 만년 유망주로서 오늘 같이 캠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텐트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X로 이렇게 폴대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X 폴대 두 개 들어가고 지금 여기 앞에 보면 공간이 그 폴러보다는 확실히 적어요. 물건들이나 이런 거 적재하기가 사실은 조금 공간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런 스킨이나 지퍼 이런 부분들이 제가 써본 폴러보다는 확실히 조금 좀 뻑뻑하거나 고급스러운 재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가성비 좋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문양은 또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그 폴러 문양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색깔은 좀 다른데 문양은 좀 약간 이런 문양이라가지고 이거랑 같이 두 개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들이랑 가족들 다 총출동했을 때는 요거 두 동의 타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캠프니페어에서 12만 원 구매를 했어요. 굉장히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폴대를 한 18개 정도 이렇게 팩을 좀 박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체 하나 그리고 스킨에 하나 이런 식으로 스킨 양 옆에다가 이렇게 바로 옆에 이렇게 8개 여기다 2개 저 2개 이런 식으로 다 8개를 팩을 박아주면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용해 볼 것들 이렇게 같이 가지고 왔고요. 요것도 이렇게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난로는 따로 안 왔고요. 난방기구는 이제 툴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가져왔습니다. 1단으로 틀으면 되니까요. 조그마한 텐트라서 1단으로만 틀면은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아요. 막 춥기는 추운 날씨죠. 춥기 춥고 바람은 좀 부는 날씨인데 엄청 춥고 이런 날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영하 5도에서도 이런 날씨에 조그마한 스노우라인의 백패킹 텐트 가지고 툴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캠핑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는 텐트가 좀 크지만 날씨가 그때보다 안 추워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테이블을 프리미엄과 가성비의 만남이네. 오, 딱 들어가. 오, 딱 들어가. 오, 사이로 딱 들어가. 요거는 마운틴 하이커 알루미늄 박스고 요거는 샤인 트립 거 스텐 테이블입니다. 요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쓰면 됩니다. 요거 40cm예요 요거의 블랙디어의 또 야심작인데 원터치 테이블이에요. 요것도 요거는 그냥 요렇게 요렇게 하면 땡입니다. 요것도 40cm 둘이 똑같죠 거의? 뭐 1cm 정도 차이 나네. 근데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그냥 뭐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꺼내놨어요. 아이고 좋네. 자 여러분 이 좋은 광경에서 한 잔 때리시죠. 아 죽인다 죽인다. 자 한잔 하시죠. 짠 짠 짜주비. 아유 좋아. 여기 아이사이트입니다. 아이사이트인데 저쪽이 저희 있는 사이트고 이쪽에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데고 여기가 세척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샤워실 이렇게 있습니다. 바람이 꽤 불어요. 지금 보시면 바람이 꽤 불어요. 어우. 근데 이쪽이 바람이 세네. 이쪽이 바람이 산에서 오는 바람이 이쪽이 세고 상대적으로 저쪽이 조금 덜 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이쪽에서 막아줘서 그런지 이쪽에는 조금 덜 부는 것 같은데 저쪽에는 진짜 많이 부는 것 같아. 저녁까지는 좀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야, 화장실 새로 해서 엄청 깨끗합니다. 네. 화장실도 다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휴지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핸드타월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 좋다. 야 여기가 또 바람이 여기가 층층별로 ABCD 와 바람이 이쪽이 엄청 많이 부네. 진짜 여기는 뻥 뚫려가지고 바람이 진짜 많이 부네. 미치겠다. 층층마다 이렇게 ABCD가 이렇게 사이트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이 E 사이트입니다. 23번 자리인데 이 자리도 괜찮네요. 괜찮네요. 기본적으로는 다 뷰는 당연히 좋습니다. 호수 뷰이기 때문에 다 좋고 여기도 진짜 막 엄청나네. 좋다. 그리고 23번 이 자리는 굉장히 넓어가지고 한 두 팀, 세 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조금 딴 데보다 높아가지고 또 이렇게 시야도 가리는 시야도 없고 그래서 좋네요. 이 시야가 뭐 전부 때 요거 하나 있어서 요거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요 나무 같은 거는 뭐 나무 있으니까 더 운치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아우 좋다. 바람 너무 많이 온다. 캠핑장에서 배우면 드린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우 이거 뭐지? 어우 멋지다. 여기다 놓고 먹어야겠네. 자, 기가 막힌데. 이야. 아, 신나가지고. 거의 노숙자 수준의 우리 장수님입니다. 지금 장수님은 캠핑을 2박하고 오늘 또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예. 4월달에 들어가신다고 지금 혜민님한테 얘기하셨다 그러던데요. 예, 예, 예. 4월달에 들어가요. 예. 그러면 한 3주 더 계시는 거네요? 네. 예, 지금 일정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짜놨어요. 아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빨래방도 돌려야 돼요. 이야. 야, 멋지다, 멋지다. 와. 아 너무 이거 노숙자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게 괜찮아. 얼굴 잘생겼으니까 괜찮아. 저게 약간 계속 그 비닐에 똑같은 옷을 계속 담고 안 갈아입을 수도 있어요. 저거 그대로 꺼내서 입는 거지. 그냥 빤히 청하기 위해서. 아, 말들이 심하시네요. 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2024년 캠핑 유튜버 유망주들과 함께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은 의도치 않게 유망주가 됐어요. 짠! 짠! 짱캠핑! 예. 저거야. 지금 딱 좋은, 사진 찍기 좋은 타이밍. 아, 여러분 이거 뷰 보세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야 여기는 가족들이랑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네. 아미님이 이렇게 뷰 좋은 곳을 요즘에 많이 찾고 있어가지고 제가 뷰 좋은 곳을 좀 요즘에 많이 서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력한다, 내가. 시에라 여기 있나? 시에라 여기 있습니다. 국밥집 차려도 잘 될 것 같은데요? 되게 흐뭇하게 퍼주시네요.
그쪽에 놔두셔도 돼요. 물 쳐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아, 맛있네. 이거 맛있다. 깔끔하네. 충주 앙성 생막걸리. 이거 맛있네. 입을 닫게 됩니다. 둘이서 얘기를 해도 알아서 다 찍으신 다음에 알아서 다 편집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분명히 우리 진짜 다 시끄러웠는데. 그러니까 저는 캠핑을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같이 시작을 한 사람이라서 코로나 때 못 나가 노니까 애들이 애들이랑 같이 어디 나가서 뭐 놀자 그런 느낌으로 캠핑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캠핑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매주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은 애들이 이제 좀 크기도 했고 아빠 이번 주에도 나가? 나 안 가면 안 돼? 이러니까 어느 순간 확 이게 온 거예요. 이게 아 내가 나 좋으려고 이제 캠핑을 가려고 하나? 아 이런 느낌에 이제 좀 그런 게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우리 가족이 하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나? 아니면은 그들의 삶을 인정을 해주면서 놔줘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론은 일단 후자로 됐어요. 애들의 삶도 있으니 6학년 4학년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 애들은 근데 아직 혼자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 솔게임으로 나를 위해서 뭐 애들을 또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좋아서 이제 한 번씩 또 그럴 때도 있어요. 이제 뭐 고기를 먹고 싶다거나 뭐 이럴 때 집에서도 먹기는 하는데 뭐 토마호크라든지 막 이런 거 한 번씩 먹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그럼 캠핑 갈래? 그러면은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편집도 만약 기술이 없으면은 좀 배울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네. 저는 확실히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렇게 해도 진짜 쉽지 않더라고. 다른 콘텐츠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왠지 캠핑은 뭔가 같이 합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합심을 안 하면 이 컨텐츠가 그냥 죽어. 지금 시장이 확 죽으니까 확 죽잖아요. 우량주들이 못 가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로 비유를 들 수가 없어. 우량주들이 못 가니까 이 잡주들이 힘들어. 잡주들 힘들어. 상폐할 수도 있어. 상폐한다니까. 이제 뭐 신규 뭐 상장주들이 치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신규 상장주네. 가장 좋았던, 지금까지 가본 캠핑장 중에 가장 좋았던 캠핑이 어디예요? 이게 얼마 전에 써먹어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아 형님을 만났는데 여기죠. 여기가 제일 좋고요. 아 그러면 지난주 구독자랑 만난 데는 좀 밀린 건가요? 뭐 과거잖아요. 과거잖아요. 잘한다. 자 그러면 장수님 있다면? 앞에서 이렇게 쳐버리면 어떡해. 아니 진짜로. 저는 진짜로 이번에 장박했던 라오나이 캠핑. 라오나이 캠핑장. 예. 왜냐면은 저는 가족 캠퍼다 보니까 아이가 일단 좋아하는 곳. 진짜 시설도 좋고 깔끔하고 사장님도 좋고 그래서 라오나이 캠핑장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최고. 저도 가족 캠퍼인데 저는 이기적인 아빠하고 이기적인 남편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데 다닙니다. 아니 놀이터 안 돼. 내가 뷰 때문에 예약을 두 달 전부터 했는데 무슨 놀이터를 사가지고. 저는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님들. 아버님들 이 정도는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내가 내 돈 내서 내가 가는데 그리고 내가 치고. 아 그럼 애 한 번 하면 아빠들 한 두 번 정도는 아빠 원하는 대로 가야지. 아버님들 화이팅. 아 아빠 화이팅. 가족 캠퍼입니다. 아니 저도 가족 캠퍼예요. 한 번은 세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좀 빼기. 아유 죄송합니다. 괜찮을까요? 영상 살려야겠는데? 아니.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따라다니니까 사실 애들이 따라올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마련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들 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트램펄린이라든지 뭐 아들 놀 수 있는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캠핑장을 사실 요즘에는 좀 찾아서 다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와이프가 라비님이 뷰가 좋은 캠핑장을 저희가 많이 못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뷰 좋은 캠핑장 그런 거를 좀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해서 제가 요즘에 좀 그런 쪽을 찾아가지고 진짜 힘든데도 예약을 하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각자의 니즈에 맞춰서 그냥 가족이 서로 이제 협의를 한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예약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가면 됩니다.
여기가 메쉬잖아요, 다. 근데 이거는 폴리 재질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 두 번 방어를 하기 때문에, 난방에는 이게 훨씬 더 좋겠네요. 이거는 좋네. 이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짠나이. 새벽에 조금 추웠어요. 전기장판이 꺼져가지고 조금 추웠는데 그래도 뭐 나름 잘 잤습니다. 공기도 찬 공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주질 못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오늘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를 안 깔았거든요. 풋프린트를 안 깔았는데 여기 데크다 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좀 많이 센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침낭은 이렇게 덮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저 담요, 두꺼운 담요 하나, 그리고 전기장판 하나, 그리고 또 담요 하나 이렇게 깔았거든요. 두꺼운 담요 두 개를 깔고 전기장판을 그 사이에 깔고 침낭을 덮고 잤는데도, 물론 침낭에 들어가면은 따뜻합니다. 근데 그 이렇게 바깥에가 차가웠어요. 좀 잠자기에는, 이 안에는 엄청 따뜻하긴 한데. 아,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게 텐트 밖에 풍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좋아요. 텐트도 너무 이쁘네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너무 하얗다 보니까, 요거는 폴러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너무 하얗다 보니까 이제 자동 기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햇볕이 오른쪽에도 이렇게 뜨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밝고, 근데 확실히 밝으니까 더 이쁘긴 하네. 여기가 지금 아이사이트인데, 이 808의 아이사이트가 예전에 대우 레저타운이었대요. 대우레저 캠핑장을 캠핑808에 인수해서 저쪽에 원래 ABCD 사이트만 있다가 지금 I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I사이트가 더 조용하고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쪽에 어저께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어저께 여기도 많이 불긴 했는데 저쪽에는 진짜 미친 듯이 불었어요. 막 다 날아갈 정도로.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저께는 좀 덜 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는 두 가족 이렇게 사이트예요. 두 가족씩 이렇게 들어오고 한 가족 들어오는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런 자리, 요 자리가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와, 그냥 꽁으로 먹으려고 그러네. 꽁으로 먹으려고 그래. 야, 진짜 뷰는 1등이네요. 아, 저 호수 봐. 호수에 지금 보트 날아가는 거 봐. 와, 멋있다 진짜. 기가 막히네. 이런 날 드론 날려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드론 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드론을 지금 이거 액정 깨져가지고 못 살 것 같습니다. 2024 캠핑 유튜버 유망주 완스 캠핑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완스 캠핑입니다. 여기 엄청 좋네요. 그렇죠. 야, 맨날 포천만 숲속만 댕기다가 뻥 뚫린 거 보니까 너무 좋네. 포천 전문 유튜버네요. 맞아. 확실히 토요일 이제 점심시간 정도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네요.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꽉 찼습니다. 야, 이렇게 뷰 맛집 캠핑장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서 오시네요. 확실히 왜 나만 이렇게 안 찾아왔을까? 많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뷰 맛집 캠핑장 많이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야 돼.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직접 맛을. 이 맛이야. 어디서 났다. 이거야? 그렇죠, 이게서 났죠. 야. 제대로다, 제대로. 괜찮죠? 맛있어, 맛있어. 바로 이발수야. 말이 뭐해, 이거 말이.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어제 그림 아니야? 어제 그림? 아니, 포천 그림인데, 이거. 포천 멤버. 자, 짠, 짱개비! 예. 아유, 좋다. 장터. 아직 좀 도입해야 될 것 같아. 어, 그러면 그 형님 타이밍에 딱 맞아. 간다. 도전! 오, 아, 됐다. 좀 떨궜어, 오, 실패! 그만해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실패, 그만. 어, 그거 하고 싶었어. 잘했네, 그래도. 잘 폈어. 오, 잘했네. 요리를 좀 해보시는 건 어때요? 아, 먹차요? 요리는 전문가에게.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가부장적인 아빠. 정말 가식적입니다. 갑니까? 네. 오. 야, 이거 수전적인 사람 잘하겠다. 충주 소태 막걸리. 이거 완스 형님이 마트 분한테 이게 뭐가 제일 맛있어요 했는데 이거 추천해 주셨대요. 먹어보겠습니다. 조대꾸만 하니까 알람 설정을 진짜 안 하는 것 같아. 떼서 광각이라서 그렇지. 네. 광각인 얘가 이제 뭐 필. 우리 완스 형님 만수무강하시고. 아, 무슨 환갑잔치 같아? 네. 무탈하게 네. 이번 여행 마무리하시기를.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아우. 짠짠 즐김해. 맛있네 이거. 얘기 좀 해달라. 지금 이 테이블이 그 스노우피크 엔트리 테이블이거든요. 어, 안천 형님 얼굴 나오는데 여기 딱 이렇게. 여기 딱 있잖아.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와? 지금 이 테이블이 스노우피크 엔트리 테이블입니다. 근데 아래 이렇게 보시면 테이블이 요거는 조금 넓고 이 블랙디어는 좀 얇기 때문에 요 사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이 김 하나 빠지지 않을 정도로 김은 하나 빠지겠다 근데 김 하나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딱 붙어요. 그래서 확장으로 그냥 사용하기에도 저렴이 버전으로 이렇게 딱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노우피크랑 같이 사용하실 때에는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나왔어요. 음식 시켜. 배달 왔어요. 치즈 고구마. 핫도그랑. 확실히 좀 핫한 캠핑장이다 보니까 이런 텐트들이나 그리고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온 것 같아요. 여기 커플분, 가족 캠퍼들은 많지는 않고 젊은 분들, 커플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텐트들이나 이런 것들도 핫한 텐트들이 많아요. 저기 저 텐트가 제가 무슨 텐트인지 모르겠는데 지오대식돔으로 해가지고 페토르인지 뭐 아코나우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런 탄색상이 굉장히 예쁜 그런 텐트가 하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블로우 쉘터 그리고 브이타프 오크돔이랑 베스티블 이렇게 해놨고요. 미니멀웍스의 알베르게 이 텐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쌍바라리 이렇게 있고 여기 인베이더돔 제가 실물로 처음 봤습니다. 인베이더돔 그 어반사이드의 인베이더돔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도 아코나우스인지 또 지오대식돔이 또 하나 있고요. 여기는 샤워하고 오시는 장수님이 계시고요. 버블 쉘터가 있고 옆에 오크돔 사이드로 이렇게 놓고 바랄 이렇게 있습니다. 확실히 좋은 텐트들 그런 핫한 텐트들이 진짜 많이 있네요. 뷰도 끝내주고 텐트들도 끝내주고 이따가 밤에 불 켜지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파이어 인 더 홀.
아니 지난번에 막걸리 수육을 했을 때 한번 제가 서 양이 많지 않고 만세 형도 많이 아니 양이 많지 않은 걸 제가 알아가지고 한 덩이만 사가지고 갔어요. 네. 만세 형님도 그렇고 장투님도 그렇고 뭐 또 가져올 줄 알고 제가 한 덩이 가져왔더니 우리 장투님이 계속 손이 작다며 아 이거밖에 안 사왔냐며 계속 궁시렁궁시렁 되시더라고. 온도계가 딱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개폐 클로즈 오픈. 자 이거는 제가 이번에 알리 공구할 그 제품이에요. 사우스윈드의 오일 스토브. 한번 시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분리도 되지 않아요? 분리도 됩니다. 이거 분리돼 이렇게 당겨서 형님 이거 연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처음에 이래 처음에 아, 예, 아니 아직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연기 잘못됐는데 지금? 야 연기가 아니에요. 느껴진다 이거 손 조심하실래요? 너무 센가? 오 연기! 끓음 끓음 와! 아!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원래 탔습니다 처음에 탔어요? 아 이거 차가워가지고 이게 씨, 안에 스키쳤네 없어져 어 이쁜데? 아, 엄마 이쁘다 어 이쁘다 어. 이게 좀 뒤로 해도 돼요? 고릴라 이빨 모양이야 이쁘네 어, 감성있다 다시 이제 뒤로 돌려주세요 앞모습이 더 이쁜 것 같아 아, 아 참 야 되게 봐 야 그러시네 스키가 싹 없어지네 이 감성이 있다 저 위에 많이 뜨겁나요? 어 근데 여기 뜨거워요 여기는 진짜 뜨겁고요 펜니트 바람 아니고? 아니 아니 진짜 여기 진짜 뜨겁고 진짜. 그렇게 오진 않아요 저, 네. 저기 1인용 반압 다이소 반압 어, 오, 여기까지 이 정도는 오는데 어. 예. 예, 다이소 반압 같은 거 올려놓고 사용하기 좋죠 아 왜? 얘가 오~ 왔어 아 얘가 와서 끼어든 걸 뭐 오~ 아니 근데 왜 나 전마다 내 텐트에서 다 불을 붙이는 거야? 아. 네, 한 잔 드세요. 오우 예. 어? 저대로 그냥 먹는 거라고? 어, 스트레이트로? 이야. 예. 짠 짠. 같이 먹는 거죠. 짱이핑. 와 향이. 어떤데? 향이 그리고 다음 얘기해 줘야지. 아 이게 향이 와. 우와. 아니, 이게 비스키의 고급잭이 다르다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지금. 우와, 향이. 향이. 캬스. 뭐야. 방사 테이프 안 된다니까, 짜려, 그지? 내가 애플 넣었잖아. 이 스모크냐나 이렇게 어. 태워가지고 향이 쫙 내려오니까 사과 향 풍미가 확 나면서 사과 향이 나? 어 사과 향 당연한 거죠 나 장투 새로운 면 봤어 아빠 봐봐 와 죽인다 저기다 또 갖다 놔도 되겠어 우리 완세 형 얼굴 나와야 되니까 아, 이상하죠? 형 너무 익었어. 너무 익었어. 봐봐.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맛있다. 이게 뻑뻑 부위가 있고 부드러운 부위가 있네. 짠짠 짜장면 예 시끄러워 시끄러워 레드 카드인데 그러니까 근데
요리 잘해. 얘들. 아쉬워. 지금 막 내 쿨러에 뭔가 넣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못 갖고. 예, 총님이 주셨어요. 예. 예. 이게 뭐냐면, 예. 지금 매너타임이 막 지난 시점이거든요. 굉장히 조용해요. 진짜 찐 캠퍼들만 오는 그런 캠핑장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진짜 고요하고 서로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런 캠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그럴지 뭐 다른 날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그 매너타임 때 방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는 서로에게 피해가 준다라는 게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다들 이렇게 불멍하면서 그냥 조근조근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여기 진짜 찐 캠퍼들만 오는 그런 캠핑장인 것 같네. 야. 자, 이제 텐트로 들어갔고요. 아,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짠날 잘 자요. 아침에 그 뭐 일출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좀 노력했습니다.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조대구 알. 어우, 밤밤에 사실은 좀 추워가지고 특히나 이 발 쪽이 너무 시려가지고 아우 너무 좀 힘드네요. 발이 왜 이렇게 시렵지 나 요즘에. 사실 제가 다녀본 캠핑장 중에 역대급으로 이런 매너타임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캠핑장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의 연령이 좀 젊은 것 같습니다. 예, 젊은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캠핑에 좀 진심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텐트라든지 장비들도 되게 힙한 그런 그런 텐트들이 좀 많아요. 그래도 금액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있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 좀 진심이구나. 그런데 낮에도 좀 약간 낮에는 몇몇 팀이 좀 이렇게 시끄러웠었거든요. 이제 해가 지고 매너타임 이제 좀 되는 그 시점에 확실히 좀 이렇게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너타임이 시작되고 나서는 싹 소곤소곤소곤소곤 요 정도는 들리긴 하는데 진짜 야 확실히 좀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매너타임이라고 다 여기 관리자분들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캠퍼들한테 양해를 부탁을 하니 당연히 뭐 이렇게 그 정도 하시면은 또 아 이거 되게 안쓰러워. 우리가 선진 문화인이다 보니 그 정도 부탁을 하면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 당연한 거고 네. 풍경도 좋은데 관리도 잘 돼 있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캠핑장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근데 이거.
손을 굳어서 먹고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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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고 하시네. 다행히. 야 이거 네가 먹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 밑에 요거 한 다섯 큰 거. 장난 아니죠? 아, 장난 아니에요? 괜찮아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또 맛탕 아, 아주 또 그냥. 어, 또 얼마 맛있는데. 아, 내 입이 짧잖아. 음소리 나오면 끝났지 뭐. 아씨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국내나 잘하자. 와, 와 맛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좋은 뷰 앞에서 정말 2024년 캠핑 유튜버 유망주들과 함께 캠핑을 해봤습니다. 눈에 신띠네 장투님이랑 완세캠핑님은 좀 몇 번 봤기 때문에 더 좀 더 친근감이 생기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플랜 캠퍼님도 오늘 봤고 춤추는 캠퍼님도 이제 이렇게 같이 했는데 앞으로도 캠핑 유튜버로서 이제 또 캠핑하면서 이렇게 멋진 모습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캠핑 유튜버 될 테니까 저희 모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 그런 캠핑 유튜버의 유망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는 뭐냐? 저는 만년 유망주. 땅캠핑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캠핑 온 캠핑장 중에는 여기가 뷰 맛집 1등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캠핑하면서 이제 사람이 좋고 이제 밖에 야외에서 먹고 즐기고 자고 이런 게 사실 즐거워서 캠핑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니까 사실은 지금 철수하기 싫을 정도로 아쉬운 마음이 좀 크네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니까 술맛도 더 나고 그리고 또 기분도 더 좋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라미님도 이런 곳 좀 오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짱캠핑에서도 이런 모습들 자주는 못 갈 거예요. 예약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주는 못 가겠지만 이런 모습 종종 보여드리는 그런 짱캠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잡아! 눈이 이렇게 안 떠지노? 이렇게 눈이 이렇게 부었어. 눈이 엄청 부었네.